내가 이 책을 발견한 것은 내 친구 엘빈. 가만 있어. 내 친구 엘빈의 신비로운 책방. 아무튼 엄청 재밌는 얘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 책의 서문입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내 계획은 어른들에게 어릴 적 자신의 모습,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, 또 어떤 희귀한 모험들을 일삼았는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었다. 하트포드, 1876년. 1876년 자동차도 없고 라디오나 TV 영화 다 없던 때였죠. 또 지금은 없는 병들도 많은 때였는데 그때 누가 쓴 이야기를 우린 아직까지 읽어요. 1876년 화장실도 없었고 또 지금과는 엄청나게 달랐었대요. 매일매일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와도 그 옛날에 쓰여진 글이 살아있어요. 난 책은 그저 글씨뿐이라고 생각했죠. 이 책을 읽을 땐 톰 소여가 보여. 한번 나타난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아. 긴 세월을 넘어 영원토록 남아있어. 언젠가 이런 얘길 쓰는 게 내 꿈이죠. 1876년 작은 촌에 살던 한 사람이 모든 모험을 적었죠. 그 모험들 숨을 불어 놓쳤기 때문에 76년은 75년보다 더 훨씬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나비, 토마스 위버자. 나비? 나비. 아주 머나먼 나라에 아름다운 나비가 살았어요. 꽃과 나무 가득한 왕국에서 강물이 숲을 사이로 춤추며 흘러줘. 봄바람 따라 바닷가로 계속해봐. 큰 나비는 작은 가지에 내려앉아서 달려가는 강물 바라봤죠. 혹시라도 바람에 휩쓸려 갈까봐 입술에 숨어 말했죠. 나는 나비여 자꾸 중요치 않아. 세상의 거대함 앞에 난 티끌일 뿐이야.
달이 저릴 땐 날 캐를 펴 춤추면 만족해. 나는 나비야 중요치 않아. 어느 날 그는 강물에게 물어봤죠. 저기요, 어디로 가나요? 저 폭포 너머 세상에는 뭐가 있죠? 나도 알려줘요. 씩 웃으며 강물이 대답했죠. 바람 따라서 바다로 간단다. 넓고 푸른 저 바다 너도 좋아할 거야. 너도 함께 떠나자. 나는 나비조차 중요치 않죠. 세상의 거대함 앞에 난 티끌과 같죠. 발이 저릴 땐 날개를 펴 춤추며 만족해. 나는 나비조 중요치 않아. 근데 나비는 바다를 꿈꿔줘. 흰 파도 위를 날고 싶어줘. 하지만 파도 같은 건 너무 위험하기에 바람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어줘. 어떻게 그리 빨리 날 수 있죠? 바람은 엄청난 얘기를 해줬죠. 내 몸의 힘은 공기의 흐름일 뿐. 그 작은 날개로 시작돼 춤출 때 날 하늘 위로 날 수 있단다. 네 몸으로 공기 흔들며 그 춤을 출 때면 네 날개짓에 이 세상이 변해. 나빈 팔을 펴서 나무 위에 가치를 떠나. 날아올라서 바다를 봐줘.